오랜만에 돌아온 제9회 두유람의 레굿즈 자랑대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모아온 놀라운 굿즈들을 특별한 사연들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엄청난 굿즈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구독자님들의 덕질을 도와드리기 위해 아이돌 굿즈는 하이아바로 모은다. 현명한 경매와 함께하는 하이아바에서 굿즈 수집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바인더들을 협찬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자랑 굿즈들에 대한 감상평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1분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해외 팬분들은 배송 문제로 전달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님들이 자랑하신 굿즈들을 살펴볼까요? 준비기간만 273일. 이건 되나? 라는 강렬한 제목으로 도착한 굿즈자랑대회 지원 메일. 제목만으로 그동안 여러 번 굿즈자랑대회에 지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월부터 여러 번 구매하신 앨범과 포토카드를 메일로 자랑하신 나틱스님. 이번에는 나틱스님만의 독특한 굿즈를 준비해서 보여주셨죠? 굿즈 준비기간만 무려 273일. 어떤 굿즈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뉴진스 팬이신 나틱스님은 뉴진스가 올해 4월 아이브에게 멜론 차트 1위를 넘겨준 후부터 멜론 차트를 매일매일 스크린샷하며 모았다고 하는데요. 뉴진스의 차트 1위 복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이죠. 결국 뉴진스는 새로운 앨범 겟업을 발매하며 현재는 슈퍼샤이를 1위로 올렸습니다. 나틱스님이 뉴진스의 대중적인 음악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낸 굿즈가 아닐까 싶네요. 독특한 굿즈를 보여주신 나틱스님께는 하이아바의 콜렉트북을 보내드릴게요. 어린이집부터 덕질을 한다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덕질을 해왔다면 굿즈가 얼마나 모일까요? NCT와 ATG의 팬이신 규005747님은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K-POP을 보고 자란 조기교육 K-POP 덕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굿즈를 모아온 책장에서 그 짬밥이 느껴지는 것 같죠? 한 칸에는 ATG의 앨범과 응원봉, 시즌 그리팅 등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칸에는 NCT 유닛들의 많은 앨범과 NCT 드림 응원봉, 생일 카페 컵이 있죠? 마지막 칸은 엔하이픈부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팟까지 다양한 아이돌들의 앨범을 잘 정리해두셨네요. 직접 꾸민 ATG의 주얼 앨범들, 그동안 다닌 생일 카페에서 받은 물품들, 최애 아이, 포토카드, 일본 아이돌, 나니와 단식 캘린더, 그리고 전기장판을 거의 다 채운 포카드까지 수많은 굿즈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아파 병원에서 보낸 반년의 시간 동안 아이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받았고 친구에게 상처받은 날에는 아이돌들이 주는 기쁨으로 상처를 치유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오랜 시간 K-POP과 함께 행복하시라 하고 하이아바 60A5 바인더 세트 보내드릴게요. 에스쿱스의 영향력. XGYXWO님은 곧 고1이 되는 신입 캐럿으로 여러 장의 세븐틴 앨범과 수많은 포토카드를 자랑해주셨는데요. 에스쿱스만을 따로 모은 포토카드가 눈에 띄죠? 이분은 지난 2년간 잘하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자신감 없는 학생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분의 삶을 변화시켜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븐틴의 에스쿱스입니다. 에스쿱스의 미모와 행동, 마음씨를 보고 덕질을 시작했다는데요. 에스쿱스의 행동과 말투들이 영향을 주었는지 성격과 행동이 바뀌며 이제는 여러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다는데요. 어쩌면 XGYSWO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굿즈는 에스쿱스의 영향으로 바뀌게 된 성격과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 많은 포토카드들 더 예쁘게 보관하시라고 하이아바의 콜렉트북을 보내드릴게요. 7년차의 굿즈. 7년차 K-POP 찐 잡더 고인물의 굿즈 역사 자랑합니다. 저 하나만으로도 영상 하나 생성 가능할 듯 굉장히 자신만만한 메일 제목이죠?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듣고 아미가 되셨다는데요. 그 후 여러 아이돌들에게 반하며 현 고등학생 스테이라는 이분, 왜 자신만만했는지 함께 볼까요?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에 입덕하고 구매한 파우치, 배지, 키링부터 콘서트에서 받은 슬로건, 친구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모은 포토카드와 미개봉 포토카드, 뉴진스 앨범 포토카드, 인형, 예쁜 공개방송 슬로건들, 현 최애라는 스트레이키즈 굿즈들, 인형과 앨범, 포토카드 등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굿즈 수납장들 등 진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수의 굿즈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수납장에서는 여러 수납용품을 활용한 공간 정리에 7년차의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굿즈 모으시라고 하이아바의 30A4 바인더 세트 보내드릴게요. 영통 팬싸.
제주도에 사시는 학생 스윗님은 스테이시의 지난 테디베어 활동 때 스테이시 윤의 개인 국내 영상 통합 팬사인회를 한두 번 빼고 거의 다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혼자 대면 팬사인회와 팬미팅에 갈 정도로 정말 스테이시를 좋아하는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사인 앨범을 자랑해주시면서 그때 받은 멤버들의 귀여운 답변도 볼 수 있었죠. 거기에 사인 폴라로이드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덕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직접 제작한 키링도 보내주셨는데요. 디자인도 직접 하셨다는데 디자인 실력이 장난 아니시네요. 이분에게는 앞으로도 즐거운 덕질 하시라고 하이아바의 콜렉트북 보내드릴게요. 하트쉐이커. 이번에는 금손 초등학생 잡덕님의 굿즈입니다. 평소 레진아트를 좋아한다는 잡덕님은 아직 어려 굿즈를 사지 못하니 직접 하트쉐이커로 굿즈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레진아트는 쉽게 말하면 레진이라 불리는 물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공예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의 톰보이부터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11 애프터라이프, 블랙핑크 하트쉐이커, 트와이스 나연의 팝까지 가수와 노래의 특징을 너무 잘 살린 하트쉐이커를 만드셨네요. 이분의 아이돌을 향한 덕심이 아이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하이아바의 A5 바인더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방구석 전시회. 굿즈들을 방에 너무 예쁘게 전시해놓은 분도 있었습니다. MRMR522님이 보내주신 산처럼 쌓인 세븐틴의 앨범만 봐도 얼마나 세븐틴을 애정하는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예쁘게 쌓아올린 생일카페 컵들을 보니 생일카페도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그것도 모자라 직접 생일카페를 열기도 했다고 하죠. 아기자기하게 꾸민 카페의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거기에 방에도 세븐틴 멤버들의 사진을 끈과 집게들을 이용해 너무 예쁘게 전시해둔 것이 매일매일 전시회를 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MRMR522님에게도 하이아바의 매거진 바인더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섬소녀의 덕질. 편의점도 없는 섬에서 열심히 굿즈를 모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도시에 나가려면 배를 1시간 30분 이상 타야 한다고 하는데요. 택배를 받으려고 해도 추가 배송비가 붙어 굿즈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럼에도 이렇게 앨범들을 예쁘게 모으고 계셨습니다. 아이즈원부터 세븐틴, 스테이시까지 꽤 많은 앨범들을 모으셨네요. 하나하나 예쁘게 보관 중인 포토카드들에서도 아이돌들을 향한 애정이 잘 느껴지는데요. 스테이시의 이번 팀프레쉬 앨범도 한 세트 구매하고 디지팩 버전도 랜덤으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섬이라 배송이 늦어지더라도 지금은 이미 받으셔서 예쁘게 보관 중이실 것 같네요. 섬에서도 예쁘게 덕질하시라고 하이아바의 A4 바인더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포토카드를 찾습니다. SDH900323님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포카드였던 것입니다. 포토카드이고요. 제 첫 앨범깡으로 얻었는데 외출을 했다가 몽땅 잃어버렸어요. 처음으로 구매한 굿즈의 소중함은 덕질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 잃어버린 포토카드들을 보시거나 주우신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이나 상세 설명에 적힌 두유람의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구매한 굿즈들은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하이아바의 A5 바인더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도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의 굿즈 자랑을 들어보는 콘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굿즈들을 자랑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되신 굿즈의 주인공분들에게 하이아바에서 협찬해주신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드릴테니 매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자랑 굿즈들에 대한 감상평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1분에게도 하이아바에서 협찬해주신 물품을 랜덤으로 선물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굿즈 자랑 대회에서 나만의 특별한 굿즈를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